없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시한폭탄과도 같아서 아내 혼자 감당이 될지 걱정이다. 누구나 계획한 대로 살진 못한다. 그래도 환갑이 넘으면 소소한 일이나 어긋나게 될 줄 알았지. 이처럼 큰 변화가 생길 줄 미처 몰랐다. 나하고 집사람하고 서울에서 직장에 양쪽이 다니면서 월급이 딱 나오니까 어디 쓸 데도 없고 애들도 다 벌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이제 그때부터 행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딸이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병원 같이 이제 야 가서 진찰 받아보자 하는 것이 거기서 못 나오고 이제 가슴에 묻은 자식이라 그런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. 밥을 못 먹겠네. 그때 이제 마지막에 숨소리 못하기 전에 아버지 숨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네. 확 쉬어봤으면 좋겠네. 왜 그러냐고. 딸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질 못했다. 그러면서 이제 숨소리가 차근차근 못하면서 숨을 딱 거둘 때 딸의 죽음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이었다. 그렇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삼남매 중 둘째 딸이었던 소연 씨는 유난히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. 강단있고 씩씩해서 잘 살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 아빠와 헤어지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 너무 애를 썼다. 머리가 긴 사람 봐도 딸 생각이 나고 미장원이라고 써진 데만 봐도 또 딸 생각이 나고 내가 출근한 길이 서울대 그 병원을 지나게 되거든. 그런데 크게 암센터라고 써졌어요. 버스를 타게 돼. 그래도 또 거기가 저기를 한번 가봤었으면 살아났을지도 모른다. 이 생각이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 혼자.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할